이 세상에 기쁜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기분 나쁘고 화날 일이 더 많습니까? 기쁜 일이 많다고 하는 분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이 세상에 불공평한 일이 참 많고 화나게 만드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하며 이런 행동을 할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기쁨이 별로 없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 얼굴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기쁨이 우러나는 그런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기쁨 없이 사는 것이 마땅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뻐하지 않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화를 내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마땅한 것인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는가? 네, 맞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마음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세상이지 우리가 아닌 거죠. 세상이 하라는 대로 마음이 움직인다면 뭐 우리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종 노릇하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 하면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한 집에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까 내 운명은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불행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면 운명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모든 주변 환경에 따라 간다면 내가 사는 내 인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쁘게 사는 것이, 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쁘게 살겠다. 기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제가 2018년도를 어떻게 목회를 할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힘썼는데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새해에는 나와 우리 성도들이 기쁘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 금년 목회는 성도들을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냐면 성령과 진리로 기뻐하는 교회.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돼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자. 그게 이제 목표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빌립보 4장 4절로 7절에 보면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세 가지예요. 이세 가지를 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기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LA까지 모든 사람이 기쁘게 살도록 하는 것을 의도하셨고 목적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보다 더 명쾌하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심혈을 기울여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잖아요. 거기는 기쁨만 있었죠. 근데 이제 선악과 따먹고 죄를 져가지고 쫓겨났어요. 불행하게 됐어요. 기쁨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기쁘게 살도록 지었다. 그 계획을 캔슬, 취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니까 죄를 용서받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죠.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여전히 기쁘게 살도록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약속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안 해요.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막 부어줘가지고 너희들은 기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걸 못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 없어요. 저절로 기쁨이 넘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보고 기뻐해라. 명령을 하신 거죠.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기쁘게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해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기쁨으로 살겠다는 의지적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고 의지의 행위이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항상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 말이에요.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도 기뻐해라. 실패도 해요. 낙제도 해요. 그래도 기뻐해라. 못 고칠 병에 걸려요. 그래도 기뻐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어요.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명령을 순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순종을 안 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뻐하겠습니다. 기쁘게 살겠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삶을 살아보면 우리 기쁨을 유지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불안할 때도 있어요. 불행한 일이 닥칠 것 같기도 하고 또 분노가 가득할 때도 있어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감당이 안 돼요. 또 우울하고 슬프고 때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포기가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만사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저 뭐 잠자리 드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졸다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밉고 싫고 만나기 싫고 그 사람을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요. 부정적인 예측이 자꾸 돼요. 무섭고 두렵고 수치심이나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도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마음을 다뤄야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느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사람들은요. 미련하게도 그 부정적인 감정을 자기가 부추깁니다. 너무 슬퍼요. 그러면 음악을 슬픈 음악을 틀어. 슬픈 것만 생각을 해. 그 슬픔이 더 진해지는 거죠. 화가 나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화나더니 이번에도 화나더니 저렇게도 화나더니 계속 화나는 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분노가 점점점 커지게 하는 거죠. 수치심이 들고 낙심이 될 때에도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난번에도 실수해가지고 창피를 당했는데 이번에도 또 내가 잘못했네. 그래가지고 막 실수한 것만 생각하니까 얼굴 들고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속으로 나도 그랬는데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냥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지나가기를 원해요. 세월이 약이다. 다 시간 되면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내 마음에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세요. 내 마음에 그리고 기쁨과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우울해요, 슬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원수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걸 명령 기도라고 하대요. 명령 기도를 해서 원수를 대적하여 쫓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구름 거치듯이 우리 마음의 슬픔이나 근심이나 낙심이나 화가 사라지는지 여러분 한번 꼭 해보세요.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거죠. 그래야 기쁘게 살 수 있죠. 이런 것이 없어서 기쁜 것은 기쁜 것도 아니죠. 이걸 이겨서 기뻐야 진짜 기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내가 기뻐하겠다는 결단과 순종이 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기쁘게 살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기쁘게 살게 돼요. 내 마음이 결단했으니까. 성경에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네가 지키라 그러시잖아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 누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내가 다스려야죠. 그냥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겠다 결단을 하는 거죠. 어떻게 다스리냐?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갖다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바꿔주시도록. 시편 두어 절을 보겠는데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제사로 잘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상했어요. 아파요. 슬퍼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두려워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이 상한 마음 좋아하시니까 그럼 내가 상처받아야 되겠다. 내가 더 슬퍼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가야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그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아니지.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고 그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우리의 기쁨 도둑놈이에요.
사람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건데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쁘게 살려고 할 때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관대하게 해야 되겠다.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관용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자임을 알고 다른 사람의 죄와 악을 준엄하게 체크하지 아니하는 자세. 이게 관용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어리석음을 얼마나 참아주시고 품어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어리석고 미련하게 한 거, 나에게 실수한 거, 그걸 내가 용서해 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관대하게 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야 내 마음의 기쁨을 지킬 수 있고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었을 때 내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의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관용으로 덮어버리니까. 그렇게 살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관용을 해야 되냐? 사람들이 다 알 때까지. 아무개는 정말 관대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름이 날 만큼까지 관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서 이번까지는 내가 봐줬지만 앞으로는 안 돼!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또 언제까지 관용을 베푸냐? 하나님께서 아무개는 관용의 사람이 되었구나 알아주실 때까지. 또 언제까지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느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할 날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관용하고 살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야 우리가 기쁘게 살아요. 여러분, 이 관용은 감독의 자격,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의 자격에도 관용이 있고요. 성도의 자격에도 관용이 들어있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했는데 거기에도 관용이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표현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이게 전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표현하는 단어들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과 기쁨이 함께 간다고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옳고 그른 걸 따져서 사람이 주변에 모이는 사람이 있던가요? 옳고 그른 거 따져가지고 그 상대방이 틀렸다고 지적해줘서 그 사람이 새 사람 되고 변화되고 이런 거 봤습니까? 안 되거든요, 잘. 관대하게 대해주면 다 속으로 알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저분이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지 일일이 이렇게 이렇게 지적하면 오히려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관용을 베풀어라. 관대하게 대해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기쁨을 앗아가는 게 뭐냐면 걱정거리, 염려거리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걱정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아무것도에 뭐가 들어갑니까? 건강, 돈, 삶과 죽음의 문제 다 아무것도에 들어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염려를 왜 하지 말라 그러셨는가? 염려는요, 효과가 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우리 중에 염려 안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염려로 덕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염려한다고 병이 났습니까? 염려한다고 돈이 더 벌립니까?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염려처럼 아무 쓸모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이렇게 안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염려하는 동안에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잊어버리고요. 염려하는 동안에는 감사도 잊어버리고 평안도 잊어버리고요. 염려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염려하는 동안에는 기도가 안 되고, 염려하는 동안에는 희망이 안 보이고, 염려하는 동안에는 우리 몸이 굳어요. 생각도 굳어요. 그럼 자꾸 실수를 더 하게 돼. 염려를 하다 보면. 우리가 염려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염려를 하고 있구나.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된단 말이죠. 제가 어디서 보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과 산속에 있는 그 짐승들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하더래요. 그래서 저놈들이 모여가지고 누구 흉을 보나 그렇게 들어봤더니, 얘들아 말이야, 그 인간들이 있잖아, 인간들. 그 인간들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없나 봐. 맨날 걱정하고 산대, 맨날 염려하고 산대,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런 얘기 안 하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염려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면, 염려도 없고 걱정이 없다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응?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기도해야죠, 기도.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거 외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다스리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만큼 큰 일도 없고,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만큼 너무 시시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작은 일보다도 더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죠. 감사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굶주린 군중 한 2만 명이 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 앞에 나눠줄 수 있는 거는 보리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근데 이걸 들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여 기도한 다음에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다 먹고도 남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4일이나 됐는데 그 무덤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기적이 일어날 걸 믿고 감사를 해버렸어요.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나사로가 살아날 걸 믿고 감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미 우리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응답받은 것을 보증을 꽉꽉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누가 하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죠. 누가 믿음이 좋으냐?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그렇게 뭐 많이 기도해야 되냐? 뭐 그런 소리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나는 기도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요.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끊임없는 대화가 있거든. 처녀 총각 때 연애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옆에서 듣는 사람이 시시콜콜하다고 그런 얘기까지 다 하냐 그러는데 그런 얘기까지 다 주고받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거창한 기도 제목만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주님 앞에 구하오니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침에 호박죽을 두 그릇이나 먹고 빵을 두 개나 먹었더니 아 이게 뱃속이 지금 이상한데요.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문제 중에 하나님이 귀찮게 여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순종할 문제다. 나는 기쁘게 살기로 결심하고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 결심을 하는 거고 내 기쁨을 빼앗아갈 어떤 사람도 내가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관대하게 대함으로써 나는 내 마음의 기쁨을 지키겠다. 내 삶에 있는 온갖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나 그런 문제들로 내가 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나는 항상 내 기쁨을 유지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쁘게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모든 일을 기뻐하기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